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공도밭에 왔어요. 왕고들빼기 있죠. 뿌리까지 채취해다가 살짝 겉절이해서 먹을 건데, 은경밭에다가는 작년에 그 왕고들빼기 들판에서 씨앗 받아놓은 거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공도밭에 난 왕고들빼기는 뜯어서 먹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왕고들빼기 뜯고, 여기 이 밭에 있는 들나물들 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물 부지런히 활용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작년에 씨앗 받아다가 심어놓은 왕고들빼기예요. 한번 볼까요? 뿌리가 어떤지? 와, 뿌리가 완전 애기인데요, 애기? 왠지 큰 것보다 더 먹기는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뿌리가 끊어진 데서 하얀 진이 막 엄청 나오네요. 먹기 좋겠는걸요, 이거? 이 정도 크기면? 이 밭에 있는 거 부지런히 뜯어 먹어야 돼요. 밭 갈아야죠. 아우, 땅이 이렇게 딱딱해요, 여기는. 이 밭은. 뿌리 좀 보세요. 굉장히 크진 않지만 먹긴 좋을 것 같아요. 왕고들빼기가 거름이 부족한가? 별로 크진 않네요. 아, 뜯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왕고들빼기예요. 작년에 씨앗 뿌렸던 건데, 아우, 크지를 못하네요. 땅이 딱딱해서 그런가? 와, 들판에 있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자, 이거 뜯은 거니까 가져가서 살짝 겉절이 해갖고 밥한끼 먹을 수 있어요. 아, 가야죠, 이제. 공도밭에서 캐온 왕고들빼기예요. 이거 지금 무치면서 밥에다 척척 올려서 나 먹으려고요. 출출하네요. 얼른 해볼게요. 대파, 마늘, 멸치 액젓으로 좀 갈을게요. 조금만 넣어야 돼요. 짜요. 고춧가루. 여기 양념이 아직 다안 갖춰져서 설탕을 조금 넣을게요. 쌉싸름한 나물이라 설탕이 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다 됐어요. 와, 되게 맛있게 생겼죠? 왕고들빼기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저희 공도밭에 작년에 씨앗 뿌려놨던 거, 고들빼기 지금 뜯었거든요. 왕고들빼기. 다 뜯어서 먹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서.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요. 이 봄의 보약나물이죠. 왕고들빼기.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들판에서
필수원이랑 씨앗 바다다 이거 심어서 떠본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 났는데 완전 크진 않네요. 너무 맛있다. 엉아들, 저는 쓴 거를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저는 무침해서 먹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쓸 수도 있어요. 그뭐 소금물에다가 뭐 하루 담가놨다가 이틀 담가놨다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냥 맨날 그냥 무침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것만 알아요. 근데 편하신 대로 취향에 맞게 해드시면 될것 같아요. 밥에다 척척 올려 먹어야죠. 아, 요즘 진짜 너무 바쁘네요. 일을 벌려놔서 진짜 바빠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보양남을 먹고 충전해야죠. 이렇게 쌉싸름한 나물을 먹으면 왜 입맛이 확 돌까요? 이것 좀 보세요. 꼭 인삼같이 생겼어요. 제가 작년에 나물 먹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본 나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냥 이거 저거 먹는 나물이라고 하고 독이 없다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별의별 걸다 먹어봤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맛을 알아서 그런지 맛있는 나물만 쏙쏙 골라서 제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는데 이 봄에는 지금 이제 봄도 조금 무르익었잖아요. 왕고들빼기, 가시상추, 보리뱅이, 민들레는 좀 질겨지고 있고요. 엉겅퀴도 좋고요, 요즘. 그리고 별꽃, 하여튼 나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막추 나물도 너무 좋고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맛있는 나물만 먹지 맛없는 나물 먹겠어요. 작년에 먹어보고 맛없던 나물들 있었거든요. 효능은 좋으나 맛이 없어요. 근데 효능 좋아도 맛이 없으면 잘안 먹게 되네요. 그런 나물이 미국 숙부쟁이 나물은 정말 저의 입에는 안 맞았고요. 달맞이꽃 그 나물도 저는 안 맞았고요. 맛없는 나물 몇 가지 있어요. 찔레순도 천연 인슐린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엄청 뻣뻣했었거든요.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그것도 별로였고. 하여튼 있어요, 몇 가지. 왕거들 빼기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다. 이 왕거들 빼기 조금 있으면 뿌리 못 먹어요. 쇠지잖아요. 지금 얼른 캐서 드세요. 맛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5인방 나물 있잖아요. 봄에 딱 자르면 하얀 진 나오는 나물. 가시상추, 왕고들빼기, 보리뱅이, 민들레, 방가지똥, 거기다 추가해서 쓴바귀. 쓴바귀 종류들 있죠. 무조건 뜯어다 드셔요. 몸에 좋은 나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맛있어요. 이제 조금 새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빨리 부지런히 드시지 않으면 꽃대 올라오고 이제 꽃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김치 조금 저장하시고요. 장아찌에서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망고들빼기 진짜. 아, 입맛 확 돌았어요. 왠지 이 영상 끄면 딴거또 먹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여기 은경밭에도 작년에 망고들빼기 씨앗 받아놓은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 주변에 다 뿌려놨어요. 망고들빼기 천지 될것 같아요. 천지 되면 좋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밭뿐 아니라 다른 데 주변에도 막 날려놨어요. 나오면 좋죠? 망고들빼기 뜯으러 산책 나가세요, 영어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